안녕하세요. 알파인 스노우보드 가이드 이상호입니다. 어릴 때는 스노우보드를 제가 훈련할 팀이 없어서 학교에 혼자서 훈련하면서 이제 저희 또 아버지랑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운동할 때 체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유도부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길렀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아버지와 같이 뭐 연구도 하고 장태혁 코치님 밑에서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훈련을 했었어요. 제가 타고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운동선수들에 비해서 뭐 운동신경이라던가 뭐 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지금까지 올라온 게 다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캐슬러 장비는 제가 지금까지 타본 보드들 중에서는 고속에서의 그런 그립 능력이 있어서 가장 뛰어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빙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잘 맞고요.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정말 사소한 것부터 정말 큰 것까지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많이 기대랑 응원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게 부담스럽지 않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그게 부담스럽기보다는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한테 그런 기대와 응원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저한테는 제 스타일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저는 일단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림픽에 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와 응원을 해주시고 이제 많이 이제 저한테 이제 힘이 돼주시려고 하시는데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